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메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 JP 신한 HIB 생명과 매수를 하면서 오늘 그래도 아주 잘 마감했죠.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미증시가 아주 좋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뭐 외인 기관 공매들의 공격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시장이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HIB 오늘 양봉을 잘 보여줬고 4% 정도 올랐죠. 4%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HIB는 상당히 무서운 종목이죠. 무서운 종목. 아주 무서운 종목이다. 엘도속이 한번 진행이 되면은 뭐한 4, 5% 정도, 아니면 뭐 6, 7%, 10% 이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간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후려칠 때 보면은 그 하락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만큼이 세력들의 흔들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올려서 먹고 난 내려서 또 먹을 거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HIB의 세력들이다라고 보셨죠. 이 세력들은 올리려는 세력과 공매 세력이죠. 공매도가 코스닥 1위죠. 코스닥 부동 1위 HIB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JP하고 신한이 거의 뭐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다. 낮은 쪽에서 올라갈 때는 개인 큰 손들 정말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주인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JP 신한이 주인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 수급과 차트 환경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잘 찾아보면은 HI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서들이 차트와 수급 상황, 과거 히스토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계를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락이 좀 일어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고 가면 되죠. 그냥 홀딩하고 가면 제일 속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도속이라는 게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죠.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속이 좀 된다.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제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판단입니다. LB는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잘 파악을 꿰차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다 좋죠.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미증시 상승 아주 3%나 상승했죠. 나스닥이.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까지도 상승 0.4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0.67% 상승해 코스닥이 1.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일본이 2.67%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3분의 1도 못 올랐죠. 3분의 1도.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매도와 외인과 기관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시가를 좀 높이고, 이거 뭐 미증시 좋았으니까 높게 시작해서 아주 박살내겠다. 대부분이 음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JP하고 신한의 선택을 받은 종목 몇몇 종목들만 양봉을 유지했고,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종목들은 거의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JP 신한이 그냥 주인이고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매도들이 워낙에 힘이 좋다 보니까 이 공매들이 있는 한은 이뭐 계속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HIB 같은 경우에는 이 JP하고 신한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렸다.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좀잘안 붙는다. 그럼 다시 올려버리면 되죠. 다시 올리다가. 그러고 이제 좀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끔 이런저런 재료들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이 안심하고 들어오는 경계를 늦추는 순간 그때를 노리고 JP하고 신한이 매도를 하면 또 비싼 가격에 또 매도를 할수 있겠죠. 얘들의 매도 목적은 비싼 가격에
최대한 많이 팔겠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봐야 돼. 주가를 그냥 내리는 거 하나만 이 목적이 아니죠. 높은 가격에 계속 많이 던지면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다. 최대한도로 이제 비싸게 받아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려칠 때 되면은 많이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매 쳐가지고 지속적으로 JP시장이 계속 매도해버리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지금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됐죠. 여기서도 반복, 여기서도 반복. 지금 여기도 반복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고 있죠. 차트의 모양만 보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시 이 올라가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죠. 당연히 바라는데 이 세력들, 공매 세력의 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 조정 할수 있죠 뭐. 눌림목. 그러고 이렇게 가준다. 그러면 그냥 홀딩 계속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후려치면은 거의 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려치기 때문에 이 힘듭니다. 아주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당한 거또 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상황이 이때와는 다르다. 이때와는 다르다. 이때와는 다르고 이때와는 다르다.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다시 올라죠.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긴 달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 올라왔죠. 그러다가 내려쳤는데 이번엔 달라. 가난 데이터 손에 쥐고 있잖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 가난 데이터를 유의성 확보했다라는데도 이것조차도 밀어치는 걸 보고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 얘는 엘도석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구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지금 흐름이 또 나와버렸죠, 여기서.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방향 위로 좀 좌우하고 있는데 7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9월 20일. 한한달반 정도 남았죠. 여기 내려간 게한달 정도 되죠. 지금 쭉한달 정도 왔습니다. 한달반 남았는데 한달반 동안 계속 올려치다가 9월 달 되면 SM에서 발표한다. 그럼 올라가나? 올라간다. 이런 흐름이 과연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한달반 동안 내려쳐가지고 내려치는 거는 뭐 2주면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작해서 롤러코스터 시작 쭉 내려치고 그러고 이제 극적으로 가남 데이터 발표 이렇게 나오면 바닥에서 올리면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이렇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얘들이 별로 수익을 많이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끌고 올라갈까?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환경도 좋고 리보세라는 식당 17명 완전하네. 자, 아주 좋은 소식 났죠. 전체 생존율은 무려 95%다. 자, 여기 이제 장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장중에는 자, 장중에 흑자 전환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냈죠. 근데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은 이게 HIV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강한 재료로 활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활용이 안 돼? 시총이 지금 4조 5천억인데, 이거 이제 흑자, 영업이익 110, 130으로 흑자 냈으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자. 10조 가야지. 말이 안 되겠죠. 영업이익이 131억 만든 거 가지고, 인수합병 해가지고, 이렇게 131억 만들었으니까, 얘는 시총이 확 올라가야 돼.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올해 흑자를 내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던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막아냈죠.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끌고 올라가는 그런 메인이 될순 없죠. 메인은 리보세라닙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4조 5천억이 영업이 130을 낸다. 이걸로 이제 가름하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 두 개가 나왔고, 매크로적인 환경은 이제 상승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요런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는 4% 정도 올라서면서 11선을 딱 지지하면서 마감했죠. 오늘 장 중에 6.9%까지 올랐죠. 6.9%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거래량이 아주 강한 재료와 거래량이 합작이 되어서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거래량이 좀 아쉽죠. 140만 주. 그렇게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좀 많이 늘었죠. 근데 계속 평소에 나오던 그런 수준의 거래량이죠. 조금 더 많이 늘었다.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식도암 잘 나왔다. 미증시 좋았다. 실적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올라간대. 자, 그러면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면 숨은 그림 찾기.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는 어땠을까? 11선 받치고 올라갔다. 5월 25일, 5월 26일, 그리고 5월 27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 26, 27, 11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하고 좀 유사하죠. 25, 26, 27. 자, 여기에 외인 기관 들어왔죠. 외인이 9만 주, 기관이 2만 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이 좀 들어왔죠.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연기금 뭐 9천 주, 투신이 19,000 주, 그리고 외인이 9만 주, JP모건이 거의 들어왔죠. 한국도 좀 들어왔고, 신한은 관여 안 했습니다. JP모건이 9만 주 들어왔고, 자, 공매도는 10만 주 나왔죠. 공매도는 10만 주, 어제 3만 주 나왔고, 공매도 10만 주.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손님 맞이용 뭔가가 한번 일어나겠구나, 양봉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러고 이제 공매도가 1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9만 주 정도 매수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한국 투자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결국은 뭐 9,800조 매수로 일단 마감됐죠. 생명과학도 JP 신한이 들어왔죠. JP 신한 들어오면서 외인이 17만 주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11만 주 들어왔죠. 여기는 많이 못 오르고 바닥까지 내려갔다 보니까 오르고 다시 올라왔죠. 얘들이 이제 17만 주 매수를 했지만 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2.8%. 자, 공매도는 5만 주 정도 나왔죠.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주인공은 HLB죠, HLB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량암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SM에서 발표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오전에 장전에 나왔죠. 그러고 시가를 높이고 JP하고 신한이 후려쳤습니다. JP 신한이 후려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상황이 양봉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위치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서 양봉 두 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양봉 거의 똑같습니다. 11선에서 받쳤다. 11선에 받쳤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안 나올까? 계속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JP하고 신한 그리고 한국 이 창구를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호재 소식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호재 소식이 나왔지만 장전이 나왔죠. 그러나 JP 신한이 매도하는 용으로 사용한 그런 찌라시용 호재였죠. 그렇게 돼버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일도 장전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잘 관찰하면 지금 위에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주식수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찰만 하면, 좀 귀찮더라도 잘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많이 늘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걸리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외인기관 들어왔죠. 요날이 변화. 자, 그리고 요날도 외인이 6만 주 들어왔죠. 그럼 이 25일이죠. 25, 26, 27 한번 보겠습니다. 25, 26, 27. 5월 25일. 자, 외인이 19만 주 나왔죠. 지금 9만 주 샀지만 여기서는 19만 주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7만 주 나왔죠. 25일. 그리고 26일에는 외인이 7만 주, 7천 주 매수, 기관이 12,000 주 매도가 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요날 많이 들어왔고 외인 기관이 그 다음 날에는
외인만 좀 많이 들었다. 외인만 좀 들어오고 기획은 얼마 안 팔았다. 이런 소리.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요 날이 될 텐데 요 날 그 다음 날 보면은 19만 주 샀다가 다시 18만 주 매도하죠. 요게 JP 신한이 매도했습니다. JP 신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는 알죠. 이게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JP 신한이 매도하면서 확 내렸죠. 높게 하고. 근데 이때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선나름 데이터 잘 나왔다. 근데 지금은 이 식도암 완전간에 이 소식에다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이미 진행이 됐죠. 그 동시효과 때 좀 올려서 마감했습니다. 동시효과 때 조금 올려서 마감했죠. 이렇게 자,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고 3.9%에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가준다 그러면 베스트겠죠. 계속 가주기만 하면은 5일, 10일 이제 20선이 160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베이스 올라오고 유성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차트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엘도속이 또 나와버린다 라고 하면 시가가 이제 좀 높게 시작하고 또 왔다 갔다 흔들다가 만약에 여기서 은봉이 하나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또 아주 희망찬 차트에서 절망에 가득한 차트로 바뀌어버리겠죠. 여기처럼. 여기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희망차죠. 비록 이틀 동안에 10% 내렸지만 그래도 희망차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루아침에 장대목이 나오면서 올라갔지 했는데 계속 내려죠. 그렇게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얘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내일 경계해야 되죠. 경계. 내일 장전에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아무 소식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됩니다. 잘 챙겨봐야 되고 만약에 어떤 소식이 나오고 시가를 높게 세서 시작해서 좀 올라간 척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JP신한 한국에서 뭔가 조지면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아서 하고 물량 조절 나 들어간다 하고 내가 먼저 손을 써버리겠죠. 손 써버리면 아 요것들이 아직도 손님이 안 오네. 그러면 다시 얘들이 안되겠다 좀 더 올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될까 이 부분 이제 내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좀 계속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JP하고 신한하고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얘 내릴 때 보면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내려버리죠. 그래서 매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놓쳐버리면 여기서 또 놓치겠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내려버리죠. 그러고 이제 슬그슬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팔죠. 못 팔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5만원에 팔 걸. 그리고 3만원에 샀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 경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 내일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거죠. 내일 음봉이 많이 나와버리면 다시 엘도속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올 호재가 이제 별로 없다. 라는 게 되겠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얘들 입장에서는 내려가지고 또 아주 절망으로 지금 밀어 넣어버리고 이 박셀바이오 평전한다 그러던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겁을 주면서 끌어내면서 그랬다가 이 에스모나 아니면 아이텔천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올려치면 되죠. 이렇게 올려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밀어 올리는 게 걔들이 더 이득을 볼 거냐 아니면 한번 쭉 끌어내렸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계속 개인에게 물량 넘겼다가 다시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더 이득이 클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화가 리버스라는 현실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장전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JP신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진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